구독자분 한 분께서 전화가 오셔서 겨울 산채를 갔을 때, 우리 겨울 산채는 꽃을 까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갔을 때 어떤 게 물건 정도 될 수 있는가? 물건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산채를 가서 우리가 흔히 손맛 봤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가를 긴 시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런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주시면 막연하게 산에 가는 그 사람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산채는 운동 삼아 그리고 머리 식힐 겸 또 녹색을 보러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산채는 가벼운 마음으로 누가 가자고 하면 물론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 우리 적발이 되거나 누가 신고를 하게 되면 상당히 공경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는 필요하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산채를 막 가라 라고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채는 어쨌든 불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된 배경은 상담을 하다가 자기도 산에 가서 소심을 하나 만나면, 산에 가서 조금 무늬가 드러나는 걸 하나 만나면 어떤 큰 가치가 만들어지고 그걸 잘 길러서 꽃을 피웠을 때 전시회도 낼 수 있고 또 드러는 명명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통화를 통해서 다 부질없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큰 고개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가시는 분들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달라 하는 취지를 받들어서 제가 만들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산채를 하시는 분들을 폄훼하거나 산채를 통해서 먹고 사는 분들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저 산채는 즐거운 오락 정도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실제 교육에서 산채 갈 시간에 인구를 한 명 더 늘리는 방법을 택하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제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은 왜 받습니까? 바로 난초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치를 더 만들기 위해서, 행복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난초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더 가능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주고 저에게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능성의 모든 바탕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산채,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절대로 가면 안 되죠. 그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경비를 줄여서 벌을 하나 사야 되죠. 왜 두화가 필 입변을 찾아 헤맵니까? 입변 캠에 두화가 옵니까? 안 오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산채를 가게 되면, 저도 어릴 때 좀 다녔습니다만 손맛을 본다라는 표현을 하죠. 민출란을 미연한 민출란이 아닌, 여기 보면 이게 바로 민출란이죠. 아니 명장님이 민출란도 키웁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출란을 키웁니다. 이 민출란에서 시작이 됐고 이 민출란도 잘 갖추어진 민출란은 원판이 아니더라도 소심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예쁘고 감상할 만합니다. 각종 난초를 다 보유를 하고 눈이 시리도록 봤다면, 원래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사게 되면 튜닝을 한다고 하죠. 튜닝을 이것저것 고치다 보면 마지막은 원래 나왔던 본판이 튜닝의 끝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 식히고 재미로 바람 쏘이러 가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어떤 소득을 만들고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품종 하나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가는 분들에게 한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낚시를 가게 되면 잔고기는 놓아주고 쓰레기는 가져가자 라는 말이 있죠. 우리 겨울철 산행을 이렇게 가보면 너무 꽃을 따버려요. 우리 그 꽃이 있어야 종자가 맺어지고 그 종자가 날아가야 새로운 도련변이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출란은 대부분 벌이나 풍매에 의해서 자가수분이 됩니다. 셀핑, 자가수분이 되게 되면 사촌지간의 수분이 돼도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지꺼끼리 만나니까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꽃을 너무 따버린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산채를 아무리 관용적으로 좋게 운동삼아 머리 식기로 간다고 해도 생태계를 훼손시키고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하나의 범죄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꽃을 너무 까는 것만큼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떤 수준 이하로는 꽃을 따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고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꽃을 따져진다는 것이죠. 꽃을 따서 보신 분들은 이 폭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의미로 과거에는 꽃을 이렇게 따서 위에다가 얹어놓고 갔죠. 자, 이 꽃은 이제 미출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미출란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둔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볼 때 아 이건 민출란이었구나 하고 건너가죠. 그러면 이 꽃은 피어서 종자를 날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매너를 좀 지켰어. 실제 소심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소심 일반적인 형태일 때는 살 사람이 아무도 없죠. 어쩌다가 조금 설만한 걸 만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만났는 것은 우리가 세 번, 네 번 공탕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에 비해서 좀 크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확한 황화, 정확한 원판이라 하더라도 그게 집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봉심이 붙어야 되죠. 화근이 없어야 되죠. 남하고 카미네이션이 돼야 되죠. 립스틱 색상이 좋아야 되죠. 그리고 내외산판 비율이 맞아야 되죠. 그날 통화해서 왜 명장님 산채를 안 가십니까? 라고 하시더군요. 산채는 제가 또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제가 산채하다가 문제가 되면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면 큰일 나거든요. 현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산에 종자를 뿌려주러 가야 될 일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산채를 가보면 어떻게 손맛을 본다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조금 좋은 게 만났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죠. 자, 그러면 산에서 다 채집이 된 난초가 명명이 되고 오늘의 보름달, 오늘의 천정 모든 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얘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라는 게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여러분, 보름달, 천정, 태극서, 신비, 지존 등 저같이 복이 없는 사람일 경우는 3000년을 산채를 갔을 때 만날 수 있을 정도의 확률로 나타났던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장님, 그러면 산채에서 대물을 만났다라고 동네방네 시끄럽고 동네방네 참 소문이 자자한 이런 품종들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산채에서 물건이란 명명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 3천여 개 이상이 명명이 됐지만 시장에서 통화되는 건 몇 개입니까? 50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명명이 되어 있는 것들도 상당히는 대다수는 큰 의미가 없다. 우리가 물건을 넘어서서 대물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대물은 바로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정도 수준. 자, 그런 것들을 원명도 물론 산에서 나왔죠. 그런 정도 수준에 도달한 난초들이 간혹 채집이 된다고 하면 그건 경우가 다르죠. 자,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은 일어나지만 나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황화. 산에 가면 겨울 산채 때 제일 많이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황화, 황화를 제가 꽃을 하나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얘가 황화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루스름에 지고 있습니다. 정말하면 산에 갔을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상태일 때 우리가 발견을 해서 집에 와서 이렇게 노랗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보이시나요? 이게 진짜 황화의 색깔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가짜 황화를 진짜 황화로 착각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한번 보여드려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에 복륜이 들어있죠?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복륜이 들어있죠? 자, 이 친구가 꽃을 피웠습니다. 자, 이 복륜이 보이시나요? 거의 없죠. 앞에 난초가 이 난초가 복륜은 맞습니다.
복년이면 뭐합니까? 지금 이 정도로 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요. 이렇게 지나고 초록색이 지나고 황색이 지나고 이 정도 들어야 그런 몇만 원의 가치가 보여야 되는 시절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복류는 가지고 오면 침됩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손맛을 봤다라고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손맛을 봤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 이하로는 손맛이 아니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손맛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양쪽의 복류가 다 비슷하죠. 여기도 조금 들어있고 여기도 조금 들어있죠. 그런데 꽃은 하늘과 땅이죠. 유의미한 결과, 경비보다 더 나은 것, 그리고 산채 100번을 가서 좋은 걸 하나 만나야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 결과는 뻔할 뻔자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채에서 왜 이렇게 화끈한 도련변이가 잘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요, 바로 꽃을 너무 따버려서 자가수분 셀핑이 돼서 종자가 날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감소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채를 줄이는 것이 훗날 산채를 가서 명품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터미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대받았습니다.